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네요. 밤에는 말똥말똥, 낮에는 꾸벅꾸벅, 습관이 아니라 병인 사람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애씨는 지난해 첫 직장에 입사해 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기가 힘들어 자주 지각을 했고, 오전 업무의 시간에는 졸음을 참지 못해 깜빡 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밤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신이 맑아져서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애씨의 올빼미 생활은 습관이 아니라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2시간에서 5시간 늦게 잠들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져 주간 졸림증을 겪습니다. 흔히 밤에 늦게 자서 생긴 습관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자기 의지대로 수면 시간을 앞당기지 못하면 이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수면에 관하여 유전자가 생체 시계를 뒤로 밀어놓고 의지대로 조정할 수 없게 만든 탓에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수면 시간을 바꾸기 힘들다. 지연성 수면 위상증후군 환자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을 측정해 보면 수면의 질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수면 시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연성 수면 위상증후군은 전 세계 인구 약 70억의 6%가 앓고 있다고 그래요. 청소년기에 이 병이 생기는 확률은 10에서 12%로 전체 평균으로 2배에 가까이 된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A씨는 2주간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30분씩 빗을 째는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받은 광치료는 파란 파장의 빗을 모아놓은 램프를 20 내지 30분씩 째는 것이다. 잠이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평소보다 늦게 잠들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늦게 자든 일찍 자든 간에 자기가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날에는 광치료와 함께 바깥에서 햇빛을 10 내지 15분 동안 쬐면 잠에서 빨리 깨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A씨는 자기 전에 멜라토닌 제제도 복용했는데 광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이 제제를 먹으면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 치료 후 애씨는 잠드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지각도 거의 안 하고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참 그렇군요. 나의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야행 속으로 밤에 주로 작품도 하고 독서를 많이 했어요. 주로 밤 시간을 이용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밤늦게 일을 하면 졸려서 저절로 눈이 감기고 그 대신에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를. 우리 가족은 나의 젊은 시절처럼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잠 자는데 수면이 부족한 만큼 쪽잠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밤에 말똥말똥한 것도 병이라니 걱정스럽군요. 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5월 15일자 기사. 밤에는 말똥말똥, 낮에는 꾸벅꾸벅, 습관이 아니라 병인 사람도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